예,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임목의 육종 자 출발해 보았고요. 육종의 개념, 변이. 육종은 이제 형질을 개선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이제 그러한 품종을 증식하자. 그런 얘기죠. 자, 변이란 개체 간의 차이. 그게 이제 변이의 종간 변이, 종례 변이, 지역 변이, 연속 변이, 불연속 변이. 양적 변이, 질적 변이, 자, 변이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자, 좀이 어떤 생식 세포의 형성적 측면에서 수정과 교배 이런 개념 공부했고요. 품종에서 여러 품종들의 특성과 임목 육종의 특성적 측면으로 자, 우리가 좀 접근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요, 임목 육 육종의 방법이에요. 방법. 자, 육종을 하려면 골라내야죠. 자, 형질이 우수한 것을 골라내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아, 일단은 그 뭔가 그 유리한 아니면은 좀 뛰어난 그죠? 뛰어난 유전적형의 우열을 구별하는 것을 선별이라고 그래요. 선발이라고 합니다. 선발. 선발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선발을 할때 이제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자식성, 뭐 돌연변이체 선발 기술이 있고요. 돌연변이체를 이제 유도적으로 만들자는 거죠. 자식을 통해서 자식성 종자 번식 임목, 타식성 영양 번식.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돌연변이체를 선발했다라고 한다면 그 검정도 들어가죠. 뇌충성, 뇌동성,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종법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이제 도입육종, 교잡육종. 육종이 어떤 개념이 있느냐, 이런 거죠. 선발육종. 육종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선발육종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돌연변이육종 같은 거. 자, 그러니까 육종을 하려고 한다. 의전형질을, 자, 골라, 좋은 유전 형질을 골라서 증식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그러면 좋은 유전 형질을 골라내야 될거 아니냐? 그게 선발입니다. 선발. 자, 우리가 선발이라는 말이 좋은 유전 형질을 골라서 그 유전 형질의 우열을 가리는 것을 선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도 탁월한 유전적 소지를 가진 개체권을 만들어내어서 그 집단을 찾아내어서 희망형을 선발하여 유지하는 것, 그죠? 자, 희망형을 선발하여, 자, 선발만 해서는 안 되겠죠? 선발하여 유지까지 하는 것을 자, 선발. 자,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요, 여기에 유전적 변이를 지닌 집단은 순계화되지 아니한 재례종도 있고요라고 했는데, 순계화된 것은 변이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육종에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종에서 가치가 없어요. 순계화되어 있는 것은 육종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통 이러한 변이를 유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외래종을 또는 교배, 다른 개체 간의 수정을 통한 교배. 자, 인위적 돌연변이의 유발 배수화 등에 의하여 자, 이러한 선발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순계화되어 있는 것은 선발의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없다. 자, 이런 어떤 측면을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죠? 자, 돌연변이체 선발 기술에, 그죠? 자, 돌연변이체 선발 기술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첫 번째로 자식성 종자 번식 임목. 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식성 종자 번식 임목 이런 어떤 표현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나무는 이 경우에 있어서 타식이 중요하지만요, 자식성 종자 번식을 통하여
돌연변이체를 유발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표현법이. 그래서 자식성 종자번식 식물의 경우에 자 당대에서는 처리 당대 이삭별로 생육 중에 생계 처리 처리 차대 이삭별로 다음 대의 계통을 만들어서 변이체를 만들어내자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경우에 발견하기 어려운 변이체, 그죠? 선발세대의 집단에서 목조하는 변이 형질의 환경 변이가 있기 때문에 개체 단위에서 변이체와 비변이체의 구별이 어렵고 변이계통 내 분류하고 있는 변이체 수가 많을수록 변이계통이 발견되기 쉬운 경우에는 키메라가 있고요. 그죠? 자,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키메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키메라라는 어떤 요 용어가 자,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용어죠. 그리스 신화. 반인반수의 어떤 인간은 반이고 인간이 반이고 반이 짐승인 거기 그 이름을 키메라 이렇게 썼던 거죠. 그러면 이제 돌연변이체를 만들어낸 게 돌연변이체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니까 돌연변이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키메라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식물체가 유전자형이 다른 조직에 인접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키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키메라. 키메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접근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돌연변이온을 종자 생육체 식물체 구근, 줄기, 삽수 등에 처리하면 이러한 변이체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걸 키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변이체에서 차대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폴리진 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폴리진에 의한 변이의 선발은 주동 유전자에 의한 변이의 경우와 달리 차대에 실시하는 것은 없고 체류 3대 이후에 유전자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폴리진 변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요. 자, 자식성 종자 번식 잇목 이런 것도 있고요. 타식성 종자 번식 잇목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타식성 종자 번식 잇목 자 이런 어떤 표현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식성 잇목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가적인 불합성이 강하다, 그죠? 타식성인 잇목에서는 뭔가 이렇게 자식성인이란 어떤 수분하려면은 불합성이 강해요, 그죠? 화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대 이삭별 봉지식으로 이렇게 종자를 얻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그러면 계통 내 개방 수분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영양 번식성 잇목이죠. 자, 세 번째가 영양 자, 번식성 자, 잇목 이런 것들이 돌연변이체 선발 기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 번식성 자 잇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이 경우에 뭔가 이렇게 차대의 조직이나 개체가 일반적으로 복수계 세포로 형성되기 때문에 영양 세포를 몇대 경과하더라도 키메라가 해소되지 않고요. 이런 어떤 측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영양 번식성 잇목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돌연변이체의 선발 기술을 통해서 희망형을 선발 유지하는 것인데, 돌연변이체 선발 기술에는 자식성, 타식성, 영양번식, 잇목,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교재를 보니까요, 내충성의 검정. 자, 자기가 원하는 희망형을 선발을 해야죠. 자, 그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검정도 해야죠. 그죠? 자, 내충. 성, 자, 여기에, 검정, 뇌충성, 뇌병충성, 자, 뇌병충성의 검정, 자, 이 말이 나오고요. 자, 잣나무가 나오는데요. 잣나무 털녹병, 이런 게 있습니다. 잣나무의 털녹병의 병증. 이 잣나무에 있어서 자, 이 오염원으로서 이 털녹병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고, 병든 가지의 황색이나 오렌지색으로 변하면서 부풀어서 4월 중순부터 올 하순경에 수피가 터지면서 오렌지색의 가루주머니가 형성되고요. 자, 이게 이제 잣나무 털록봉, 털록병,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것들의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죠? 자, 천연님이나 인공님 중에 피해가 격심한 지역에서 병에 걸리지 않는 개체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뇌병성의 검정. 자, 뇌병충성, 뇌병성. 뇌병성으로는 잣나무 털록병, 병이 나오고, 뇌병충으로는 소나무의 솔잎흑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뇌병충성의 검정에서 뇌병성, 뇌충성. 솔잎흑파리가, 문제가 심각하죠. 소나무에 있어서. 자, 유충. 유충이 이제 1mm 정도 돼서 눈에 잘안 보여요. 이제 그런 것들이 월동하면서, 솔잎에 큰 어떤 피해를 주게 되고, 아무래도 그 소나무에, 자, 어떤, 소나무의 그 어떤 사멸을 이제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솔잎흑파리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채왕성기에 달한 인분을 대상으로 저항성 있는 나무를 이제 선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뇌병성도 검정하고, 뇌충성도, 뇌충성도 검정, 뇌병성, 뇌충성. 뇌동성도 검정하고, 그죠? 뇌동성 검정.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동성의 검정, 그죠? 나무가 이러한 한기에 얼마나 잘 견딜 것이냐. 이런 것들의 검정인데요. 그죠? 자, 그러면 요것들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뭐, 결빙이 확실히 일어나기 위해서, 자, 결빙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고, 온도 하강 속도는 표준 속도로, 그죠? 자, 이런 어떤 검증을 통해서, 자, 뇌동성도 검증해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요, 이런 것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뇌건전성 검증, 그죠? 이 자체가,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우리 솔잎흑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자체가 뭐 출제는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각을 가지고요. 그죠? 뇌건성. 뇌건성은 우리가요. 자, 이러한 이 뇌건성, 건조한 성격이 얼마나 잘 건디느냐 이것을 검정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리고 뇌염성의 검정. 그죠? 뇌염성의 검정.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소금의 염분 농도에, 그죠? 자, 염분 농도에 얼마나 잘 견딜 것이냐. 자, 선발을 하는데 희망령을 선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연변이 선발 기술이 자 있었고요. 자, 뇌병, 뇌충, 뇌동, 뇌건, 뇌염성을 어떻게 자 검정할 거냐, 그죠? 자, 이런 어떤 측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는요, 자, 6종법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6종법이 나옵니다. 자, 어떤 법을 통해서 자, 6종할 거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이제 6종법의 첫 번째가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 도입 6종법이 나오고 있는 거죠. 도입 6종법, 그죠? 어떻게 육종할 거냐에 대한 방법론이다. 그래서 도입 육종법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가 보면 그 문익점의 목화가 있죠. 목화, 그죠? 문익점의 목화, 뭐 문익점 우리 조상님 어떤 손주 한 분이 이제 당나라인가요? 가서 이제 목화를 부대롱에 숨겨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목화를 재배해서 우리나라 의류의 어떤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도입을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다른 나라
다른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수종이나 품종을 자, 국내에 도입하여 자, 재배하고 그죠? 도입하여 재배하고 그 적응력을 조사하여 자, 그 품질의 형질을 선발해서 자, 증식시키겠다. 이게 이제 도입 육종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입 육종의 관여 요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죠? 자, 도입 육종의 관여인 자생지에서의 생육 특성, 그죠? 기후 조건의 유사성. 자, 아무리 도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맞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에 잘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입을 했을 때, 자, 생육이 가능한 것인지, 기후에 맞는 것인지, 적응은 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이런 여러 가지들, 병충해의 어떤 이런 검정, 이런, 그래서 이런 검정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준으로 삼아서 자,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도입 육종의 관여 요인,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자생지에서의 생육 특성, 기후 조건의 유사성, 자생 식성의 결핍, 적응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줘야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교재, 거기 3페이지 보니까 이러한 도입의 영향을 적게 또는 미치지 않는 요인이 자연분포의 범위라든가 자생지에서의 경제적 중요성, 위도 이런 것들은 도입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도입 육종 방법의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옵니다. 자, 1단계는 1단계, 자, 1단계 표본수로서의 자, 시험이죠. 그죠? 2단계는 자, 소규모 산지에서 재배를 해보는 거죠. 자, 3단계는 대규모 단지에서 자, 재배하는 본격적 재배 단계. 1단계는 표본수로서, 그죠? 자, 여기는 이제 소규모 단지에서, 여기는 대규모 단지에서, 이런 도입 육종의 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표본수로서 자, 이러한 도입한 자, 기후 도입 전에 그 기후와 자, 토양이 유사한 지역에 자, 표본수로서 식재를 하고 그죠? 2단계는 이제 표본수 식재 성적을 5, 6년간 관찰해서 생물학적 경제학적 효과 분석을 해서 자, 여러 산지에 소규모 산지에 재배를 해보는 것이고요. 자, 3단계는 대규모, 소규모 산지에서 계속 우수성을 발휘하는 수종과 산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규모 단계로 점점점 늘려가는 단계다. 표본수로서 자, 이제 소규모 5, 6년 관찰해보고 대규모 이렇게 직접 재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자, 우리나라에서,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 자, 도입 수종이죠? 고유 수종이 있고 도입 수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성공한 수종. 자, 이것을 우리는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낙엽송, 삼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아카시아소나무, 미류나무, 양버들, 이태리 포플러. 자, 사방오리나무, 맹종류, 맹종죽, 그죠? 자, 맹종죽,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고유수종은 아닌 것이다. 이걸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낙엽송, 삼로, 편백, 리기다소나무, 아카시아,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시고요. 자, 교잡 육종법이 나옵니다. 그죠? 두 번째로, 교잡, 자, 육종법이 나오는데요. 뭐, 개체와 개체 사이에 이제 교잡을 시키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일정한 기대하는 특성이나 형질에 맞는 변이치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죠? 기대하는 특성이나 형질이 안 나타나니까 교잡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교잡을 시켜서 그런 형질을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잡의 준비가 나옵니다. 자, 교잡의 준비.
이런 계잡의 경우에는요, 자,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일광의 투사량을 증가시킨다든가, 전정을 시킨다든가, 자, 일부러 상처를 준다든가, 그죠, 가상처리, 자, 가재를 휘어서 굽힌다든가, 줄기에 철사를 묶어서 이걸 김박 그러죠. 자, 그리고 줄기에 나무 껍질을 일부러 벗겨서, 자, 영양소가 아래로 못 내려가게 박피 처리, 환상 박피 처리한다든가, 아니면은 뿌리를 잘라서, 자, 뭔가에 어떤 충격을 준다든가, 당근 처리, 그죠? 자, 시비, 비려주고, 화학약제 살포, 일장의 조절, 접목.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잡 방법으로 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교잡 방법으로, 당근 처리, 자, 또는 일장의 시간 조절, 또는 김박 처리, 박피 처리, 환상 박피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니은번에 보니까 이런 어떤 측면들이 이제 기역본이죠. 기역본에 보니까 요게 교잡의 하나 일정한 준비 방법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렇죠? 자, 디귿본을 보니까요. 꽃가루가 있는데 저은 건조 암흑 그리고 산소 공급이 적은 곳에 자,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온이고 꽃가루는 건조하고 깜깜하고 산소 공급이 적은 곳에 두면 수명이 연장된다.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교잡의 방법론으로 한장 넘어가 보니까요. 개화를 촉진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그죠? 개화기가 다른 경우에는 숯꽃눈이 달린 가지를 꺾어서 온실 내에서 개화를 촉진한다. 자, 이런 방법이 포플러, 버드나무, 느릅나무, 오리나무에 적용되고 자, 봉지 씌우기. 수분하기 1, 2주일 전에 봉지를 씌워서 꽃가루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수분이란 꽃가루가 암꽃의 암술물에 노출된 배절이 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뜻하고 그 뒤에는 수정은 꽃가루의 정액이 난세판에 들어가서 합쳐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봉지를 씌워서 자 그죠? 자, 꽃가루를 준비해서 수분을 식히고 그죠? 자, 수분을 위해 고안된 주사기에 꽃가루를 넣어서 암꽃이 피었다라고 판단할 때 자, 봉지 속에 주사를 해서 수분작업을 한 뒤에 10일에서 20일간 봉지는 그대로 씌워놓고요. 다른 꽃가루의 접근을 막는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어떤 육종법에 가장 좀 널리 쓰이는 게 선발육종이라고 합니다. 선발육종, 그죠? 가장 널리 쓰인다 그러면 이제 선발육종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죠? 선발육종. 자, 그래서 선발은 이러한 교잡 이 선발은 교잡의 전제로 선발이 실시되고 선발한 뒤에 이제 또 다시 교잡을 하고, 그죠? 이렇게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이 개체 선발육종이 있고요, 그죠? 자, 미류나무, 삼나무 자, 계량 포플러, 밤나무, 오동나무. 자, 이런 것들은 삽목이나 접목으로 자, 요 클론, 그죠? 클론을 만들어서 조립할 수 있는 수종은 뛰어난 개체를 선발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채수원, 그죠? 채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자를 이렇게 선발하는 그러한 어떤 상태, 그러한 수림. 요걸 채수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한 채수원에서 우량 개체를 선발해서 거기에서 삽목이나 접목으로 양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나무, 편백나무, 은수원 사시나무 등도 좋은 개체를 삽목으로 번식시켜서 일정한 간격으로 모아놓고 관리를 잘하면 해마다 많은 번식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포플러의 채소는 포플러의 채소는요, 줄기를 땅품에 가까운 곳에서 이제 잘라 이용하는 이런 측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개체 선발 육종이 있고, 집단 선발 육종, 그죠? 개체, 선발, 육종이 있고요. 집단, 선발, 육종이 있다. 이런 방법이죠. 이러한 집단 선발 육종은 천연임이죠. 천연임에서 우량하다고 생각된 나무를 골라서 모아 심어 그들 사이에 교잡이 일어나게 하고, 그죠?
자, 그 씨앗으로 인분을 조성해서 형질을 개량시키는 것. 이것을 집단, 선발, 육종.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천연님에서, 그죠? 천연님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연님에서, 자연 상태에서, 자, 교잡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 교잡이 일어나게 하고, 그 씨앗으로 차대 인분을 만들어서, 조성해서, 형질을 개량시키는 것을, 자, 집단 선발 육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량 개체 선발. 우량한 나무를 선발할 때 되신 대로, 동령님에서 선발하는 게 좋아요. 동령님이 뭡니까? 나이에, 그, 인분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비슷한 이것을 동령님, 이렇게 말하죠. 우량한 나무 선발할 때는 동령님에서, 자, 동령님의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를 두개 치시고요. 그죠? 자, 선발 대상의 소나무로서 용재 이용이 목적이면 4, 50년 정도. 그죠? 객목이나 펄프 생산이 목적이면 20년 정도. 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수용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용목, 그죠? 수용목이, 다음 중 수용목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수용목. 자, 이 수용목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형질을 가진, 그죠? 뛰어난 형질을 가진 수목을 말합니다. 아, 이것은 형질적으로 뛰어나다. 그죠? 자, 뛰어나다. 뛰어난 형질적으로 뛰어나다. 형질을 가진 선발 된 수목을 수용목 그러는 거예요. 수용목. 다음 중 수용목은 그러면 이런 말들을 찾아낼 줄 아셔야 된다. 이런 어떤 표현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용목을 하는데 수용목은 최소한 주변에 있는 가장 큰 나무 세구루예요. 세구루, 세구루. 세구루입니다. 세구루. 자, 세구루라는 거예요. 뭐 다섯 구루, 여섯 구루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구루와 그죠? 세구루와 비교하는 거죠. 세구루와 비교해서 세구루와 비교하여 자, 평균 값의 3,50%를 넘어야 한다. 자, 그렇습니다. 잔량 넘어갔어요. 자, 수종과 목적에 따라 실색묘, 삼목묘, 접목묘 등으로 클론이 증식되게 되는데, 그죠? 접붙이기는 접수와 같은 수종을 대목으로 쓰는 것이 자, 진화성이 좋다. 접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자, 최종원. 최종원이 뭡니까? 선발된 수용목에서 씨앗을 넣어서 차세대를 양성한다든가 또는 접붙이기 꽃꽂이로 증식된 클론을 얻어 자, 최종원을 만드는 거죠. 최종원을 만들어서. 자, 이러한 최종원을 만들어서 자, 클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돌연변이 육종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가. 자, 이렇게. 돌연변이 육종법. 그죠? 자, 돌연변이 육종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돌연변이 육종법은요. 자, 콜리친 처리라는 게 나오죠. 우리 교재 보니까요. 그죠? 자, 어떤 화학 반응, 그죠? 화학 약제나 또는 방사성 같은 것을 쬐가지고요. 그말 그대로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자, 돌연변이의 콜리친 처리라는 게 나오죠. 자, 이 콜리친 처리. 이 콜리친 처리, 자, 요거는 이제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핵분열을 막는 기능이 있어요. 이 콜리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 콜리친이라는 게 지중해 지방에서 자생하는 나리과 식물의 종자에서 추출한 것인데, 요게 핵분열을 막아버려요. 핵분열을 막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2배체가 4배체, 반수체가 2배체. 그러면 4배체와 2배체를 교배하면 3배체가 나오죠. 변형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거, 유발하는 거, 유발합니다. 방사선 주사 처리는 뭐 엑소시나 감마 중성자 이런 걸 처리해가지고, 자, 돌연변이를
유도하는 거, 유도하는 거. 그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자, 이렇게요. 뭔가 지금 육종법에서, 자, 이런 육종법이 나오고 있는데, 조직 배양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조직을 배양하는 법이죠. 배양하는 법. 이것도 이제 배양하는 법. 육종법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험에서요, 개념 위주로만 나와요, 개념. 개념만 위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 잘 기억하시고. 자, 조직배양법.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리, 뭐, 쉽게 말하면, 동물은 손이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면, 이제 뭐, 접합수술 하기 전에 못 써요, 그죠? 죽어요, 괴사해요,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식물은 그렇지 않아요. 식물은 동물세포와 달리 그 조직을 잘라도, 자, 유합조직, 그죠? 켈로스라고 하죠. 켈로스, 유합조직이나, 자, 이런 것들이 떠난 단세포 또는 원형질 세포에 쉽게 식물체가 다시 부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조직, 그래서 조직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조직배양은 좀 어려운데요. 식물은, 어떤 조직을 줄기를 잘라도 뿌리를 잘라도 다시 줄기를 잘라도 가지를 잘라도 이 경우에 그 떨어져 나간 그 단세포 또는 원형세포가 쉽게 다시 식물세포로 이렇게 성장을 해요. 성장을 그렇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물의 그 전체 형성 능력이라고 하죠. 이걸 전체 식물의 전체 형성 능력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전체 형성 능력. 이것을 이용해서 조직 배양을 하는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조직 배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 배양의 필요성으로 아무래도 잇목은 세대가 길어서 검증이 오래 걸려요. 그죠? 자, 이러한 특명을 고려할 때 조직 배양 기술은 소규모 실험에서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짧은 기간에 많은 양으로 증식할 수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배양된 조직을 유전적 생지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직 배양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표현법입니다. 자, 이 조직 배양의 방법으로 눈을 배양하는 거죠. 눈, 그죠? 자, 안눈 배양 이렇게 나는데 조직 배양의 방법으로 눈을 배양하는 거죠. 눈 배양. 이건 교재에도 활엽수에 주로 쓰인다. 이런 표현법이 나옵니다. 활엽수에, 그죠? 식물체 생장점이 있는 부위를 떼어내어 배양하는 것으로 활엽수종의 식물체의 생장점, 눈을 떼어내어서 활엽수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배 또는 자엽 배양. 떡잎 배양, 종자의 미성숙된 배나 성숙된 배를 배양하여 식물체를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수정전 또는 후의 종자의 배를 꺼내어 배양한다. 자, 엽속 배양. 침엽수에 새로 자는 엽속을 재료로. 자, 엽속 배양은 침엽수에 주로 나타나는 방법이다. 자, 켈러스 배양. 식물에 상처를 입히면 유합조직, 켈러스가 생기죠. 이것을 배양하는 것을 켈러스 배양.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 조직 배양 중에 가장 많이 쓰인다. 켈러스 배양. 그죠? 켈러스. 자, 배양법이 조직 배양 중에서 잘 쓰이고 있습니다. 널리 쓰이고 있다. 이 식물체의 어떤 전체 형성 능력, 이런 어떤 속성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 자란 줄기의 형성층, 부름켜라고도 합니다. 형성층을. 자, 이것을 켈러스로 유도하고, 그죠? 켈러스만 다시 배양하여 식물체를 새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켈러스 배양이다, 라고 하고, 식물 조직 배양에서 자, 가장 많이 쓰인다. 많이 쓰인다.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익혀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약 또는 화분 배양. 그죠? 약 또는 화분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약체 배지에서 단세포, 세포체를 배양하는 세포 배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임목 육종의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뭐 요 임목 육종의 방법에서는 요 제목하고 이제 그 특성 정도가 이제 잘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선발. 선발은 이제 유전형질이 타고난 것을 뽑아내는, 솎아내는, 그죠? 뽑아내는. 그래서 희망형을 선발해서, 자, 그리고 유지하는 방법. 자, 이런 어떤 방법인데요. 그 돌연변이체를 선발하는 기술에는 자식성 종자번식 임목과, 자, 타식성 종자번식 임목과, 영양번식성 임목과, 이런 세 가지가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자식성, 타식성, 뭐 이런 것들 이제 용어 정리 좀 간단하게 하시고요. 자, 이제 선발을 하는데, 뭐, 잣나무의 혹 녹털병처럼 뇌병성을 검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 뇌병성. 소나무에 있어서 아주 문제가 되는 솔잎흑파리. 뭐, 솔잎흑파리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마치 사람의 에이즈와 동일하게 식물의 에이즈로 평가내리죠. 그런 어떤 솔잎흑파리에 여기에 어떤 것들을 검증해서 어떤 것을 선발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뇌동, 그죠? 뇌동성, 뇌건전, 뇌염 이런 것을 이제 검증해서 이제 육종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육종법으로 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익점의 목화를 예를 들면서 도입육종법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도입육종. 자, 도입육종의 관여 요인으로서 자생지에서 생육 특성이나 기후 조건의 유사성, 자색 식성의 결핍, 적응력의 차 이런 것도 이제 고려 대상이고, 자, 이러한 도입의 1단계는 표본수로서 재배하고, 2단계는 소규모로 한 4, 5년 관찰하고, 그죠? 그 중에 우수한 형질을 뽑아서 대규모 단계로, 재배 단계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한 육종이, 자, 낙엽송, 삼나무, 편백, 리기다수나무, 아카시아, 미르나무, 양버들, 이태리 포플러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교잡 육종법은 기대하는 목적의 형질이 안 나오니까 개체끼리 교잡시키자,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교잡의 방법 준비로서 투사량 증가, 전정, 가상, 일부러 상처 주는 거, 가지를 휘어서 굽히고, 줄기의 철사를 묶고, 김박, 박피, 환상박피, 당근, 그죠? 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꽃가을의 저장법도 공부했고요. 이제 교잡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화를 촉진하고, 봉지를 씌워서, 자, 다른 꽃가루가 수분을 한 다음에 다른 꽃가루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꽃가루를 준비하고 수분시키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선발 육종에는, 자, 개체 선발 육종법이 있고요. 자, 집단 선발 육종법. 이건 천연님에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교잡 일어나게 해서, 자, 우수 품종을 선발하는 과정을 말하게 된다. 자, 그래서 집단 선발 육종, 그죠? 천연님에서 우량하다 생각되는 나무를 골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우량한 나무를 선발할 때는 동령님에서 자 선발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또 수용목 개념도 나왔습니다. 수용목. 자, 돌연변이 육종법. 돌연변이 육종법은 이 경우에요 약물 처리나 방사선 처리하는 거죠. 코리친 처리가 나왔었죠. 이 코리친 처리를 하게 되면 핵분열을 막죠. 변이가 나올 수밖에 없죠. 돌연변이가 나올 것이다. 자, 방사선에 이러한 우리 어떤 감마선이나 이런 것들을 쬐게 되면요, 그죠? 엑스선이나 감마선 이런 것들을 쬐게 되면 돌연변이가 이제 유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조직배양법까지 공부했는데요.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리 일정한 세포를 떼어내도 그것이 켈로스, 유합조직으로 새로운 식물체로 자랄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 식물 전체 형성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배양하는 방법이 한엽서에서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고, 캘러스 배양이 조직 배양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엽속 배양법이 심엽서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일단은 이러한 유합 조직이 있는데 캘러스 조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강 여기까지 하고요. 뭐 쉽지 않고 영어도 어려운 이러한 조림학 우리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공부라고 하는 게요, 또 재밌고 즐겁지만은 않죠. 그런 과정을 잘 참아가는 거, 자기를 이기는 과정이 공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